안녕하세요. 행복여름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옥경원입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낯설음이 어느덧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네. 이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쉽게 말하자면 지역 아동센터는 네. 학교와 가정을 잇는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후에 아이들이 네. 귀가하였을 때나 네. 또 맞벌이 등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네. 전문적인 전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저희가 20년 정도 예.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많이 해체되고 또 가족 구성의 변화도 많이 되고 네. 또 여성들은 이제 가정의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이어서 또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이제 과거에는 돌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아이들한테도 잘못을 하게 되면 내 부모가 누구야? 네. 가정교육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가정의 영역에 있던 돌봄이 네. 지금은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출산율이 0.8명 시대로 도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2004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고요. 예.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8호에 의해서 법제화가 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아동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돌봄이 그렇죠. 네.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설립된 지 한 14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NPO 단체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고요. 네. 또 76개 지회가 있고 600여 개 단체들이 저 회원단체로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여느 협회와 마찬가지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가 있고 네.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 이런 기본적인 틀들을 갖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데 그 네. 비전은 초창기부터 계속 굳건하게 이어져 왔었는데 어떤 비전인가요? 예, 이용자 중심의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 이런 캐치플레이드를 가지고 계속 네.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용자 중심이라고 하면 아동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아동 최우선주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최근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아이는 내 아이의 환경이고 또 내 아이도 다른 아이의 서로가 서로의 환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사회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하자. 그래서 돌봄을 하더라도 너의 아이고 나의 아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말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인데요. 정책은 이제 정부와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 간에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인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긴장감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 활동, 국회를 통한 청원 활동, 그런 옹호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정책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들과 함께 또 중앙협회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네. 그 개별 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컨퍼런스에는 저희가 명명하기를 셀파라고 강사들을 셀파라고 명명을 했어요. 셀파. 높은 산을 오르려면 네. 셀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셀파라는 강사를 명칭을 해서 네.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동복지의 정체성, 지역아동센터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런 정체성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이 Z세대 아이들이잖아요. 예.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미 해가 넘어가는 세대가 예. 이렇게 돌보고 있다 보니까 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어떤 돌봄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교육 차원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 순회하면서 또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배분인데요. 저희 단체는 배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시스템이 만들어 구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네. 그 배분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명성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보니까 기부처나 네.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만족해하고 또 높은 만족도를 저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시설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손혜임 씨님께서도 혹시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네. 내가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요? 예.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 둘이 있는 물건이 하나예요. 하나다. 예. 그럼 어떻게 그럼 같이 쓰게 근데 혼자밖에 못 쓰는 거예요. 배분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정하고 또 서로 이제 내가 배분에 있어서 배제된다 할지라도 네. 더 필요한 것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너그러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런 체계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놔서 네. 배분을 하더라도 좀 공동체적인 의미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공동체적 의미를 부여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배분처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조활동이 있는데 회원의 활동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애경사라든지 저희가 그분들을 좀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대구에서 코호트 격리된 다른 전달 체계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하동에 있는 한 회원께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모아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이분들 좀 도와보자라고 해서 한 분의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 마련을 했는데 한 3주 만에 한 1,800만 원 정도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대구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자조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가 하는 이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네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지금 이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도 같이 발표했던 포용적 네. 복지 국가에 대한 개념에서는 네. 그 돌봄에 대해서 강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제 그 국정과제로 선정된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네. 현재 국내 돌봄 온종일 돌봄 시스템에는 네 개의 전달 체계가 있어요. 네. 먼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1, 2학년들은 초등 돌봄 교실로 막바로 가고요. 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3학년 이상부터는 다시 이제 초등 돌봄 교실로 오게 되는데 이 초등돌봄교실은 법이 없어요. 법제체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고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런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또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이라는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내에 같은 국, 같은 과에서 네.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아이러니한데 예. 민에서 먼저 시작했던 지역아동센터와 또 틈새 돌봄을 위해서 만든 다함께 돌봄을 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랑 제44조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설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고,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개의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것 외에 다 함께 돌봄의 서울판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 있고 지역마다 나름대로 돌봄 시스템도 만들어서 네.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무쪼록 아이들이 방임되지 않고 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부처 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 그 구분이 좀 모호하죠. 예. 네. 그러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중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그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인데 또 다 함께 돌보면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보호자나 부모님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네. 방과후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좀 부처 간의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것들을 우리가 좀 모아 모아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존에는 정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처 간의 어떤 이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네. 이제는 좀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좀 모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게요. 예.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네. 그 초등 돌봄 교실을 교육부에서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초등 돌봄 교실 내에 일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은 네. 지금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그 1월 19일 날 사회부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그 네. 장관회의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지 말고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학교 돌봄터라고 또 만들게 된 거죠. 네. 이미 시범 사업도 네.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너무 많아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돌봄 전담사들은 이제 그런 일을 옮겨가면 네. 근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시위도 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내놓은 곳이 이제 학교 돌봄터인데 네. 저희랑 뭐 지역아동센터랑 다 함께 돌봄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 또 이것을 학교 돌봄터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학교 내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라.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요. 예, 저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만들어서 네.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네. 먹을 음식은 많겠죠. 그쵸. 아마 체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올해는 이런 돌봄 체계들을 하나로 좀 통합하고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 계속 네.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네. 좀 온종일 돌봄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말씀하신 내용처럼 좀 이용자 중심에 네네. 좀 효율적으로 네. 네, 그런 맞아요. 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동들을 위한 그런 복지 체계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뭐 제목도 온종일 돌봄 체계잖아요. 네. 그 직장생활 온종일 직장에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온종일 학교에서 돌본다고 하면 거기는 정말 배움의 전당이라기보다 감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네. 제목부터가 사실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 체계들을 정말 정부가 아이들 중심으로 네.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도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럼 지금 이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네. 이 지역 아동센터의 현황은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2019년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그 네. 기준에 이때 기준에 설치된 지역 아동센터는 4,127개로 나오고 있어요. 4,217개로. 4,217개. 네네. 이용 아동은 약 10만 8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올해 제가 좀 귀뜸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좀 아동 수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저출산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초등학생 비율이 약 90% 정도 되고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10%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산동네 공부방에서 네.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1995년도 정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하월곡동에 있는 공부방에서 시작을 해서 그 어려운 산동네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모체가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개인시설들이 약 69.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시설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 개인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그 당신들 운영하는 데 보조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좀 박한 상황이고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펀드라이징 한다거나 또 기부자들 모집한다거나 또 모금회에 또 여러 재단에 외부 지원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게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 아동학대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 입양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엔에서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예. 아직 그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화 작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상황도 좀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평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시간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나고 어떨 때는 야간학습하는 아이들은 네. 10시 정도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되지요. 아.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그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 학기 중에는 저녁 식사도 급식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예.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맡기면 식사 제공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갈 곳이 없는 아동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개인 시설이 약 거의 70%라는 네네.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디언 속담에도 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책이 네네.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사회복지계와 더불어서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알기만 이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재정당국하고 같이 논의해서 네네. 이런 것들이 조속히 안정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이면 네. 이게 뭐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가장 아픈 부분을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예. 이거는 저희에게는 이용아동 기준이라는 그 지침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아동이란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대상 아동은 60%, 그다음에 일반 아동은 40%라는 기준을 둬서 네.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대상 이게, 아동은 어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동들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1번에서 100번까지 세워놓고 중간을 딱 잘라서 네. 경제적인 소득이 밑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너는 이용할 수 있고 너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판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그 아동 최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비중 국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경제 상황이 너는 어려우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네. 너는 일반 아동이니까 일시 이용해야 되니까 다 함께 돌봄으로 가. 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일반 아동을 돌보고 민간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좀 해괴한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 거꾸로 지금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죠. 네, 저희도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예. 이제 유엔의 그 아동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용아동 기준은 아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던 시설의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왜 저는 태어났는데 수국권자라고 불리죠? 그러더라고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데 조선가정이죠? 나는 엄마가 없는데 왜 한부모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시선에서 아이들을 이미 낙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지금은 부끄럽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들이 원할 때는 아이들이 네.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노크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이곳은 이용할 수 있어라고 좀 어른들이 배려심 있게 네. 아이들에게 장을 열어주는 오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네네네. 왔으면 좋겠네요. 만일 노인복지 시설이 있는데 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어르신이 이용 못합니다라고 하면 난리가 그러니까요. 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부모님 갈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거 딱 지금 그 네네네. 모양이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아, 그런 현실인 줄은 또 제가 몰랐네요. 네, 뭐 저희가 이거 이 벽을 깨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과 불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좀 앞장서서 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은 그 경제적인 기준 한 가지만으로 네. 구분을 짓고 있는 물론 건가요? 이제 그 돌봄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 지자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긴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아무래도 지바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MC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원영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원영이도 그 지역아동센터를 잠깐 이용했던 아이인데 원양어선을 타는 아버지가 이제 나가고 나면 혼자 방임이 되었던 아이거든요. 네. 근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타다 보니까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분명히 틈새가 존재하거든요. 예. 정보가 없거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연합회에서는 이 대학생과 또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더 가꿈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가꿈이란 뜻이 가치의 가치를 이루는 꿈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 줄임말이군요. 가치, 예, 그렇죠.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이루는 꿈이기 때문에 대학생 봉사자들이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는 한 사회에서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좀 이름에 좀 담았거든요. 네. 그 혹시 MC께서는 코로나에 대학생들이 알바지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알바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 대학생들 대부분. 그렇죠. 저도 학생 그러셨었죠. 때 네, 아르바이트를 네. 많이 했었죠. 어쩌면 요즘 아이들은 그 알바를 직장처럼 생각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니까 네. 자기 그 생활 경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모에게 받는 용돈은 너무 적고 또 가외로 지출되는 비용은 너무 많고 학교 네. 다니면서 뭐 식사에다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알바를 뭐 당연시하고 직장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친구들이 그 4년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졸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졸업을 안 하냐 물어봤더니 휴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학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취업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휴학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3포세대라 얘기하는데 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와 매칭된 사업이 더가꿈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한 36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요. 선발된 아이들은 서류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개별 센터에 매칭하고 또 그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 전격적으로 이렇게 언택트 상황으로 바꿨죠. 어떻게 예. 바뀌었나요? 가꿈넷이라고 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썸이라고 하는 네. 그 기업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예. 클라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컨텐츠들이랑 또 이 교육 컨텐츠들을 통계 자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죠.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들의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프로그램을 예. 또 이 클라썸이 MOU가 되어 있더라고요. 줌 회사랑. 그래서 저희가 그 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상으로 교육하고
또 실제로 코칭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80% 이상 강의들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코칭하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좋은 사례는 한 아이한테 저희가 이제 활동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활동비에서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면접하면서 아이가 갖고 싶어하던 신발을 이 멘토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동을 받은 뒤로 아, 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물 공세도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됐는데 네. 그 아이 그 배려하는 그 가꾸미들 대학생 봉사를 가꾸미라 그러는데 네. 가꾸미들과 또 학습을 받는 아이들을 자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이 자람이들과 잘 연계가 돼서 네. 지금 학습도 하고 있고 코칭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센터에서 이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도움이라고 가꾸미라고 뭐라 그러죠? 또 용어가 있어요. 아예 대학생들이 용어를 만들어낸 지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 네. 조금 전에 베이스 캠프에 셀파가 있는 것처럼 예. 이 대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상담하고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분들을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따로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낯선 상황이거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PPT를 본인이 만들어서 또 학습 기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학습하는 걸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듣기만 해도 네네. 기분이 좋은데 대표님께서 네네. 이게 보면 네. 참 뿌듯하고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저희가 연인원 700명의 장학생이 배출이 됐고요. 와.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예. 또 무엇보다 이제 센터는 인력이 부족한데 또 스터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혹시 MC님 그 고등학교 3학년 가르쳐 보셨어요? 아니요, 가르쳐본 적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예. 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멘토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네. 저희도 뿌듯하고 또 센터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발빠르게 아주 적합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외에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좀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린 게 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지침에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아동복지법 제52조 내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역사회 연계 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보호라고 하는 것은 방과 후에 안전한 보호, 그리고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 아동의 네 가지 권리 중에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보호라고 한다면, 교육은 뭐 일상생활의 뭐 예절이라든지,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또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으로 편성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서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가족 지원하는 것, 보호자와 상담하는 것,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문화는 이제 체험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체험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 예방적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방하는 기능과 지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연계하는 그런 지역사회 연계라는 다섯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뭐 지역적인 특색 내지는 또 아이들이 다문화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그 멀리 경남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중국인이세요. 센터장이. 중국 한족이신데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누구보다 다 공감하고 또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센터 운영을 하면서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세요. 예. 근데 이분이 아이들이 다문화 사회에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비전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과 아이들에 따라서 네. 특성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터 뭐 정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네네. 분야에서 네네. 아동들에게 뭐 돌봄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네네. 네네. 최근에 입양 후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전 국민이 좀 분노도 하고 애도를 표하기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아동학대 전문가는 아니라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저도 현장에 신고 의무자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아동권리에 관련돼서 인권보호관으로 활동을 했던 유경험자로서 좀 말씀을 좀 보충해서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7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계류되고 있다가 네. 갑자기 7개가 통과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네. 즉시 신고하면 출동해서 격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일찌감치 됐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뒤따라가며 또 어떤 전달 체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것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버린 거죠. 예.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제가 좀 쉽게 예를 드리자면 네. 지역아동센터에도 이제 도로교통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그 어린이 보호 차량 관련돼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된 내용에는 차량을 개조하라는 거예요. 발판이 있어야 되고 경광등이 있어야 되고 맨 뒷자리에서 여름에 탈 수 있으니까 버저를 누르고 와야 내릴 수 있거나 뭐 그런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서 7월 달까지 이걸 다 해라 해서 유예를 1년을 줬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케어하고 싶고 또 정말 보호하고 싶은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법안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법안 통과시켜놓고 현장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우린 센터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멀리 그 많게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을 넘고 하면서 그 센터는 열심히 하고 있다가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된 거죠. 평균 비용들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민간에 다 전가가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네. 그 주변의 부대 상황들을 같이 연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는 센터의 몫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맹점인데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켜놓고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원가족하고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면 이 아이들이 보호받는 어떤 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기준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요. 3만 건이 넘어요. 3만 건이 넘는데 우리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76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예산도 뒤따라가지 않고 또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법을 통과시켜놨어요. 그러면 경찰들 또 아보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법적인 피해는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불보듯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네. 같이 모니터링하고 법이 통과가 돼서 현장에 잘 연착륙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외면시하고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우대하거든요. 네. 근데 법안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안이 국민들 삶 속에서 잘 뿌리내리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돼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는데 네네. 막연히 이제 국민들은 이 법안이 많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그런 이 법안이 마련이 됐어야 했고 네네. 또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이런
현장에서도 진행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그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는 크네요. 말씀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이제 이 정인이 사건 외에도 아동 학대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아동 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 노력에 앞서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학대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주는데 왜 학대가 늘어나고 있느냐. 물론 예. 이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에 대한 그 국민적인 인식이 좀 이렇게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GDP 증가 속도보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더 살기 좋아지는데 네. 학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요. 15년째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네. 아동 행복 지수가 꼴찌예요. 만년 꼴찌예요. 자살률 제일 높고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정부가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돌봄에 대해서도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아동 돌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존적입니다. 민간에 의존적이고 돌봄 전체의 시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돌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지엽적이고 또 당사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여나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서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이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아동학대의 어떤 실상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동학대 사건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잊혀질만 하면 또 생겨나고 1년에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번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셔서 네. 아동학대를 이야기했는데 또 이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자꾸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뭐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피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회적인 원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동학대의 유형을 좀 보면 가족 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려서부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지 못하면 마치 시멘트가 양생되기 전에 우리가 발자국 찍어보셨죠. 네. 딱 찍어보면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을 때 어떤 발자국을 찍어놓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는데 그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는 어떻게 표현한다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덕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 내가 경쟁하기 위해서 누구를 눌러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편법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쟁적 교육체제 하에서는 이걸 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교육의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인이 그 양모 경우에도요. 이런 경쟁적 사회에서 자기를 좀 근사하게 좀 드러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왜곡된 생존 본능으로 좀 버텨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남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것을 이미 교육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뭐 법을 만든다고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대수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법을 만들수록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범죄자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째는 아들이고요. 네. 둘째는 머시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법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법이 많아지는 게 정말 이게 법치국가의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가? 이런 의문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좀 예방적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경악스러운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원인 파악이 중요하고 또 보다 본질적으로 좀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주위에 이런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봤을 때 이제 신고를 하거나 좀 주변에 알리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학대를 당한 아동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뭐 여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아동학대를 보면 일일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특정범죄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좀 때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정인이 잃고 법을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온 국민이 그 아동학대가 어떤 것이고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인식 개선도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법으로만 떠넘기기 식으로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본질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동들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력해오신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좀 뭐 아동이 있다면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의 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연휴를 맞이해서 집안의 대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이불장을 이렇게 열어서 정리를 하다가 서랍 밑에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 사진은 얼마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가슴 미어지는 마음으로 흐느끼고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울고 있었죠. 이 어머니가.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들 봐서라도 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추스리는데 그 서랍 뒤편에 포스트잇이 보였대요. 포스트잇이 뭔가 이렇게 옷장을 떼어보니까 삼형제 중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둘째 아이가 써놓은 글귀가 보인 거예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도 이제 그 아빠가 그리우니까 한자 한자 적어서 아빠가 쓰던 그 이불장의 서랍에 이렇게 붙여 나갔던 거죠. 이 어머니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잘 키워내고 용기 있게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머님한테는 지역 아동센터가 마치 그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그 아동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누군가 뛰어내려야 되고 하면 누굴 먼저 구출을 할까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먼저 구출을 하잖아요. 노역자나 아이들을 먼저 구출을 해야죠. 그런데 엄마가 먼저 나갈까요? 아이가 먼저 나갈까요? 엄마라면. 아이를 먼저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이가 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돌봄 사업을 위해서 80조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이 우리나라랑 인구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에 대한 예산을 저희는 1조에 불과합니다. 8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정신분석학자라든지 또 그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자격도 뭐 그럭저럭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격도 그럭저럭 누구든지 돌볼 수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네. 라고 폄훼하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보장도 굉장히 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아이들이 먼저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예. 또 이 목적을 어느 정도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옹호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도 이 아동 복지를 위해서 네.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우리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여러분이 더 지극한 관심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